네, 안녕하세요.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술 먹고 실수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 뭐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뭐 작은 실수도 있고 큰 실수도 있고. 그런데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시대 때는 그 왕조 시대잖아요. 그때 왕 앞에서 술을 잘못 마시고 실수한 사람들이 없을까 이런 거 찾아봤는데 기사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좀 재밌어가지고 가져왔는데요. 예, 조선시대, 근데 조선시대에 술 마시는 건왕 앞에서 술을 잘못 마셨다? 야, 저 생각만 해도 진짜 살 떨리지 않습니까? 진짜. 예, 그 신하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술 마시고 진짜 왕한테 실수하면 특히 그러면 진짜 얼마나 아마 인생이 꼬여도 그냥 막그 무슨 뭐. 뭐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뭐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겠죠, 그죠? 막 생명 왔다 갔다 하는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 그죠? 그런 실수였을 텐데 이제 한번 그 당시엔 어땠는지 한번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이기환 기자님께서 쓴 임금을 너라 한 정인지 임금의 팔을 꺾는 신숙주 이게 있는데 진짜 임금의 팔을 한번 볼까요, 한번? 예. 지난날의 성현들은 모두 사라지고 술 잘하던 사람만이 이름을 남겼네. 그대와 함께 마시면서 만고의 시름을 녹여버리리라. 이거는 당나라의 이태백, 그죠? 술 좋아하기로는 아주 그냥 뭐술 먹다가 술 취해가지고 달한테 키스하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그죠? 배를 타고 가는데 물에 비친 달에 키스하려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장진주의 한 대목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인생이란 뜻을 얻었을 때 즐겨야 하므로 마셨다 하면 300잔은 마셔야 한다. 300잔 마시면 죽는데, 그죠? 풍류나무에 호방한 기백을 토해냈다. 그러나 한자 술잔 치는 위태로울 위자랑 비슷하고 취할 취에는 술유변에 죽을 졸자가 붙어있다. 잘못하면 죽는다는 얘기죠. 술잔에 위태로움이 있고 술에 죽음이 따른다. 더욱이 임금과 신하들의 술자리는 어떨까? 임금이 취해서 실수하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때 신하가 취하면 큰일 나겠죠. 심심찮게 죽음의 향연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야, 진짜 큰일 나죠. 술자리에서 영린을 건드려 군주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다. 여러분, 영린이라는 게 뭐냐면 거꾸로 난 비늘이란 뜻입니다. 거꾸로 난 비늘. 그 전설에 따르면 용이 비늘이 있잖아요. 근데 한그그 뭐지 목턱 밑에 하나의 비늘이 이렇게 거꾸로 나 있대요. 근데 그거를 건드리면 용이 엄청 화난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영린이란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편해서 평소에도 파악하기 어려운 군주의 영린을 어떻게 취중에 구별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죠, 여러분. 연산군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그냥 아주 그냥 꿀통, 이러면 안 되죠. 죄송하죠. 어쨌든 그런 분인데, 그쵸? 술 드시면은, 뭐 아주 그냥 뭐, 그냥, 아우, 뭐, 더 그냥 뭐, 그죠? 진짜 그야말로 크레이지 킹이죠, 그죠? 자, 신정승, 구정승, 아재 개그로 재상들을 골탕 먹인 세조. 세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술을 좋아하지 않아 술자리를 싫어한다면서 소주 한잔 정도만 겨우 마셨던 세종 같은 군주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죠. 세종은, 야, 어떻게 그 바른 생활을 했는데 술도 싫어하시네. 참, 그런 분이. 그 다음에, 물론 대부분의 군신 간 술자리는 화기애애하게 끝났다고 하네요. 세종은 뭐 자기도 별로 안 먹고, 신하들도 눈치 보일 테니까, 그죠? 그런데, 세조는 계유정난의 공신들을 비롯한 대소신료들을 불려서 수시로 술 마셨다는, 이거는 되게 재밌네. 지금 술 취한 그거네요. 성거정의 필원잡기에 등장하는 세조와 신숙주, 구치관의 술자리 일하는 지금도 인구에 회자된다. 1463년 세조는 영의정이던 신숙주와 새롭게 우의정이 된 구치관. 신숙주가 생육신이라고 해서 배신의 아이콘이죠, 그죠? 두 사람을 내전에 마련된 술자리에 불렀다. 슬슬 장난기가 발동한 세조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벌줄 내리겠다 하면서 신정승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에 신숙주가 네 라고 대답하자 세조는, 왜냐하면 신숙주가 네 라고 대답한 이유는 신이 신씨라고 해서 신정승, 신씨 정승이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새로 임명된 신정승을
부른 것이라면서 커다란 잔으로 벌주를 내렸다. 세조가 이번에는 구정승이라고 했다 해서 구치관이 구시니까 예라고 하자 세조는 이번에도 고개를 내저면서 틀렸다. 나는 옛 구자 구정승을 신숙주를 불렀다 하면서 역시 구치관에게도 벌주를 내렸다. 아, 썰렁하네요. 그죠? 술 취해가지고 그죠? 아주 제 말장난 한 차네 하네요. 세조가 다시 구정승하고 이번에 신숙주가 네 하고 대답하니까 세조는 틀렸다. 이번엔 내가 구치관을 불렀다 하면서 다시 신숙주에게 벌주를 하사했다. 아이고 아주 잘 놉니다. 아주 이제 어쨌든 그랬다면 이에서 세조가 신정승과 구정승을 교대로 불렸지만 이번에는 신숙주와 구치관이 모두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세조는 임금이 불러도 신하가 대답하지 않는 것은 예가 아니다 라고 꾸짖으면서 두 사람 모두에게 벌주를 내렸다. 그래서 이렇게 종일토록 벌주를 마셔서 두 정승이 만취하자 세조는 크게 웃었다고 하네요. 아, 참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사람인데 이 사람 성격을 대충 알 수 있겠죠. 그죠? 세조가 싱겁기 이를 데 없는 아재 개그로 정승들을 굴렸다. 재밌네요. 그죠? 이건 송강 정철학의 하사한 은술전이라고 하는데 선조가. 근데 이거 야사에 따르면은 이거죠. 정철이 술을 딱 한 잔만 마시라고.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만 왜냐면 정철이 술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정철이 이거 뭐 두들겨 펴가지고 그죠? 또 크게 만들었다. 이런 그죠? 이런 그 전설이 내려오죠. 그다음에 정인지의 사건. 세조의 술자리 일화 중 백미는 역시 정인지의 너 사건이라는 정인지라는 갱처 그죠? 우리 그 훈민정음에 보면은 그죠? 정인지 석과 서문을 썼죠. 그런데 정인지의 한 가지 단점이 있었으니 술만 마시면 하늘 같은 임금에게 막말을 한다. 이거 큰일이죠. 이거 아무리 임금보다 21살 연상이었다고 용납될 수 없는 학생. 그죠 여러분? 세조가 어떤 사람인데 취중 막말 사건이 터졌다고 하네요. 정인지가 왕세자와 종친, 의정부 육조판서 이상이 참여한 양로연에서 기로연이라고도 하죠. 그죠? 세조 임금에게 너라고 지칭한 것이다. 야, 씨, 진짜. 그 세조가 열받겠네요, 진짜. 정인지의 막말을 직접 들은 세조의 증언. 아, 글쎄 정인지가 나를 너라고 지칭하고는 내가 그같이 하는 것을 나는 모두 취하지 않겠다. 고 했다. 나는 내가 한 말을 모두 듣지 않겠다는 것이니 임금을 능멸한 죄, 불경죄에 해당되네요. 그죠? 그래서 술에 취하면 세조가 왕이 술에 취하면 본성이 드러난다는 옛말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정인지의 말이 너무 방자했다고 비난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에 발맞춰서 종친과 의정부, 육조는 물론 대관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정인지의 불경스러운 언사는 성산문과 다를 바 없는 역신의 막말이다. 참, 그, 취징의 한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또 이런 거, 이제 옛날에는 뭐, 또 그런 게 또, 기준 같은 것도. 하지만 세조는 정인지가 취중의 한 말은 모두 고구, 친구의 정을 잊지 못하고 한 말이지.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다, 하면서 정인지는 지금 나라 일을 맡아보는 대신도 아니고, 노쇠하고 쓸모없는 일개 유성일 뿐이다, 라고 드러내 주었다. 좀, 그래도, 정인지를 좀 귀여워했나 보네요. 21살 위지만. 그러나 정인지의 취직 막말은 한 번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1458년 2월 12일 열린 공신년에서도 야 이거 진짜 와 너 사건이 일어난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1459년에 1월 19일 연회와 다시 7개월 뒤인 내전 술자리에서도 임금에게 불경한 언사를 일삼았다. 얘 정인지는 왜 이러냐. 야,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으면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술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야, 세조는 그때마다 정인지의 술버릇인데 어찌 문책하겠느냐. 이거 만약에 연상군이었으면 그냥 목이 달아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거 기로연이라고 그래서, 기로연은 뭐냐면, 이제, 기로신, 70세 이상의 정 이쁜 문신한테 이제 이렇게, 그죠? 나이 드신 분한테 이렇게. 연애를 그리는 겁니다. 그죠? 와, 그 다음에, 비교적 이렇게 술자리 실수에 너그러웠던 세조에게도 역린이는 있었다. 세조 역시 때때로 마음을 풀어놓는 술자리를 신료들의 충성을 시험하는 자리로 여겼다. 오야, 세조는 진짜 그런데 이런 거에는 강하네.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신료들 떠보고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니 임금과의 술자리는 조심 또 조심해야 되는 새로운 표현 같은 자리다. 그치? 특히 임금이 아무리 그래도 임금인데
그래서 세조는 틈만 나면 신숙주를 역대 이상적인 군신의 상징인 뭐 여러 중국의 어떤 사람들 이렇게 비교해서 그죠? 그래서 그렇게 칭했는데 군신 관계를 떠나서도 두 사람은 1417년 닭띠 동갑이었고 또 그러니까 또 그리고 자기가 권력을 잡는데 또 일조를 하고 그러니까 또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연회에서 술에 취한 세조가 신숙주의 팔을 잡고 술을 마시면서 경도 내 팔을 잡으라는 명을 내렸다. 그래서 인사불성이 된 신숙주는 소매 속으로 손을 넣어 세조의 팔을 힘껏 잡았다.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비튼 셈이 됐다. 술 취해가지고죠. 이럴 수 있죠. 술 취하면 그죠. 근데 세조가 아파 아파 하면서 비명을 지르자 곁에 있던 세자의 안색이 변했다. 세조가 예술 중에 괜찮다면서 흥을 깨지 않았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명에는 술자리가 파한 뒤 신숙주의 집에 청지기를 보내서 신신당부했다. 그러니까 이거 술 취했을 때는 세조가 괜찮다 괜찮다 하지만 술 깨면은 그냥 죽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범옹 신숙주의 자라고요. 자네는 평소 만취해도 집에 돌아가면 반드시 등불을 켜고 책을 본 뒤 잠자리에 드는 습성이 있지. 그러나 오늘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네. 곧바로 불 끄고 잠자리에 들게. 신숙주가 근데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신숙주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 신숙주가 세종시대 때 세종대 때 그 세종이 그 집현전에서 그죠 불이 켜져 있어 가지고 가보니까 신숙주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불 켜놓고 잠이 들어 있어서 그 세종께서 그 어이 그 자신의 그 용포 곤룡포 같은 거를 벗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어깨에 둘러주고 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죠 공부를 굉장히 좋아했던 분은 확실하죠 대단한 학자이긴 했는데 그래서 근데 술을 취해도 그렇죠 등불을 켜고 책을 본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실수를 하고 나서 가서 만약에 책을 본다면 멀쩡한 정신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지금까지 책을 봐왔던 대로 한다. 그러면 평소와 다름없다고 하면 왕이 그 소식을 들으면은 엄청 열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불 끄고 잠을 자면 세조도 신숙주 이놈이 오늘 엄청 술 많이 마셨나 보구나. 뭐 그럼 실수했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명에는 또 이걸 또 기가 막히게 또 캐치를 한 거겠죠? 과연 집에 돌아가서 평소처럼 책을 들춰보던 신숙주는 한 명의 전언을 듣고 서둘러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과연 세조가 밤밤중에 넌지시 내시를 불러 신숙주의 집에 가보라고 지시를 했다. 세조는 신숙주가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침수에 들었다라고 하는 야사에 뭐가 있나요? 그죠? 세조는 신숙주가 술에 취한 척하며 일부러 임금의 발을 비튼 게 아니냐고 의심한 것이 야, 이런 왕들과, 그죠? 이런 밑에서 하면 힘들겠다. 와, 재밌네요. 그쵸?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 자, 여기까지 하고요. 2탄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